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최신의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아, 참 이거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구멍 뚫린 흔적과 어린아이 추정 두개골이 광주교도소 그 부지를 공사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참 갈수록 미스터리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여기에 묻히고 왜 무슨 이렇게 구멍 뚫린 상처가 있는지, 도대체 묻힌 사람들은 누군지 아직까지 전혀 지금 밝혀진 것이 없죠. 향후 뭐 DNA 대조 검사라든지 비교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질 텐데, 참 아직까지는 이제 섣부른 추정은 불가 저거죠. 금물이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보도 내용들 정도만 검토해보고 한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거 오늘 올린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뭐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근거를 가지고 추정해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갇힌 사람 중에서 연고검사, 가족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뭐 복역 도중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거기다 묻는 그런 장소가 있었나 봅니다. 부지 내에, 교도소 부지 내에. 신원 미상의 유골 중에서 두개골에서 구멍에 뚫린 흔적이 발견됐다. 예, 이 구멍이 뚫린 흔적이 발견됐지만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것이 아니면 그것도 굉장한 충격이네요. 어쨌든 그리고 어느 위치에 구멍이 뚫렸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후두부 경추 위에 만약에 총상 같은 게 있다, 구멍이 뚫려 있다면 이제 전문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 방식으로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쵸? 죄수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죄수라고 하면 안 되죠. 죄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소총 같은 걸로 만약에 쐈다, 그러면 그거는 처형 자세로 쏜 거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상이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두개골이 발견됐다. 아, 이것도 진짜 무연고자, 아니 무연고자 이런 거 상관없이 왜 교도소에 어린아이의 그 유골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이상하죠? 교도소에 뭐 소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참.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설명을 보면 광주 북구의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69구가 나와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데, 무연고 사망자는 이제 기록에 남아 있겠죠. 어떠한 사형, 어떠한 그 사람이 죽어서 뭐 묻었다 하는 거, 또는 사형수, 그렇죠? 사형수도 그게 있겠죠. 기록이 있겠죠. 아, 누구누구가 어떻게 사형돼서 여기에 묻었다 이런 거. 그런데 그런 표식이 없는 유골이 됐다니까. 역시 제일 연관시키기 쉬운 것은 역시 5.18 행방불명자 관련성이 가장 높긴 하죠. 이게 진짜 합리적 추측으로 가장 높긴 하죠. 왜냐면 진짜 그때 5.18 당시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그쵸? 군부 정권에 의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 국방부, 의문사조사위원회, 경찰, 이게 다5.18 단체 관계자니까 다 총출동해서, 그죠? 합동조사반을 꾸렸네요. 그래서 발굴한 유골을 상자 41곳에 분류했는데, 무연고 수용자 합정면 아래에서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또 이렇게 땅을 파서 시멘트를 채워가지고 콘크리트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뒤섞여 있던 유골이 20상자라고 하니까, 아, 그 주변 부지를 파렌터에서 발굴한 흙묻은 유골은 21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원을 알수 없는 것이 41상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수십 명에 가까운 그러한 지금 유골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잘 이렇게 저기 그 유골을 수습해서 이렇게 상자에다 일단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유골 감식 과정에서 두개골 두 개에서 구멍이 뚫린 흔적을 발견했고,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크기의 두개골도 발견됐다. 아, 참, 이거 저는 저 의문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죄수였으면, 죄수인데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골이 정확히 몇 구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 보셨죠? 지금 막 뒤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제대로 매장된 게 아니라 막 쑤셔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황급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끔찍하네요, 그렇죠?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5.18 단체 측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제 또 민관에서 같이 꾸려서 하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리 목록에 없는 신혼 미상 유골 40여 구가 발견돼 있다. 라는 거죠. 참 갈수록 그겁니다. 저기 의문점이 더해갑니다. 또 보시면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법무부의 솔로몬 로우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거를 정비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묘지 이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개인묘 50기와 합장묘 두개 누가 묻혀 있는지 신원을 기록 관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무연고자라든지 사형수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외를 했겠죠. 그런데 무덤을 여는 개장 작업에서 과정에서 기록이 없는 40여 구의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5.18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은 작업자들이 합장부 문물이 20, 30cm 걷어냈을 때 유골 40여 구가 나와서 기록상에 나타난 유골인 줄 알고 수습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기록 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했던 콘크리트 구조물에 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유골이 들어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1971년 교도소를 이곳으로 이전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전할 때 만들어졌다. 작업자들이 처음에 발견했던 40여 구의 유골이 5.18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미확인된 유골 40여 구와 5.18 당시 암매장된 행불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연유로 관리하지 않은 유골이 교도소에 묻히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다. 현재로서는 5.18과 관련이 있는지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 5.18이 아니면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1971년 교도소를 이곳으로 이전할 때, 무슨 얘기지? 그러면 71년 이전엔 여기에 교도소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뭐, 한국전쟁, 6.25전쟁 당시에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어쨌든 그런 거고. 그다음에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된 옛 광주교도소는 당시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들이 대거 수감된 곳이다. 야. 시위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암매장됐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돌던 곳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네요. 그쵸? 특히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담양과 순천 쪽으로 향하던 시민 수십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 이거는 아직까지 그 정확한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18과 관련될 가능성이 큰건 현재로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으니까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하산이었습니다.